섬 전체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종소리와 지중해의 빛과 바람이 만든 천혜의 자연 환경에 흠뻑 빠졌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흔적에 서린 성체 도시 임디나와 푸른 빛이 일러미는 블루그라터로 떠납니다. 그곳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볼타는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 지중해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장구한 역사 속에서 숱한 외침의 흔적이 그대로 보존된 유럽 문화의 보고라 불리는 땅이기도 하죠. 이제 저는 빅토리오사에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해 임디나로 향합니다. 볼타의 동쪽, 3시티 중 하나인 빅토리오사. 깃발과 창을 들고 독특하고 화려한 제복을 갖춰 입은 병사들이 요새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빅토리오사는 성 요한 기사단이 볼타에 들어와 처음 삶의 터전을 마련한 곳으로 내년 5월 아주 독특한 퍼레이드가 펼쳐지는데요. So what kind of the parade? Military drill. It's as historically accurate as possible, depicting at the time of the siege is 1565. 빅토리오사 요새 수비대를 재현한 인구아디아 퍼레이드입니다. 그때 큰 북이 울리고 두 명의 병사가 등장하며 퍼레이드의 시작을 알립니다. 당시 몰타의 수도였던 임디나가 해안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판단한 기사단은 동쪽 해안에 있는 빅토리오사에 요새를 짓기 시작했는데요. 적의 침입 등 군사적으로 위협에 놓일 경우를 대비해 요새 수비대를 결성하고 실제로 군사훈련을 잘하고 있는지 대집행관이 점검하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실제 전쟁이라도 난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병사들의 모습에서 몰타를 지켜냈던 기사단의 용맹함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빅토리오사에서 서쪽으로 15km 남짓 떨어진 도시 임디나는 몰타의 옛 수도이자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한 성체 도시입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I'm sorry that you had to. I no problem. But no problem. I was I'm so Johnny. Johnny? Yeah. Johnny, my name's Agnes. Hello. That these walls were built in the 16th century by the Knights of St. John. But originally, all the walls were built for the first time during the 9th century, by the Arabs, of course. 16세기 초, 성 요한 기사단이 몰타에 오기 이전까지 몰타의 정치적 중심지이자 가장 오래된 도시이기도 하죠. So we're coming in through the main gate. You see, it's very sculptured. It was built in 1734, as it says. Now, on top of the main gate are three figures. St. Paulus is in the middle. And St. Paulus is depicted always with a viper coming out of the flames and then attaching itself to his hand. Because that's what happened to him when he came to Malta. Mm-hmm. And nothing happened to him, so the people of Malta thought that he was a god. 몰타 북동부에 위치한 세인트 폴 섬은 기원 후 60년경 성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던 배가 난파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유럽 일대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몰타는 기독교의 성지로 불리게 됩니다. 성 바울은 몰타에 살면서 몰타를 관할하던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앓던 열병을 고쳐주는 기적을 행하는데요. 그 후 보블리오는 기독교로 개종 후 몰타 최초의 주교가 되었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성 바울과 보블리오가 만난 곳에 성당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This is St. Paul's Cathedral. It was built in 1702, just at the beginning of the 18th century, by a very famous architect called Lorenzo Gaffa. 성당 안으로 들어서자 바로크 양식의 웅장하고 화려한 장식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지금의 성당은 1690년 큰 지진으로 무너진 후 1702년에 재건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중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이것. 높이 솟아있는 돔 천장 주변으로 성 바울의 일생이 그려진 17세기 이탈리아 예술가 마티아 프레티의 천장화가 눈길을 더합니다. 성당 지하에는 몰타의 기독교를 전파하다 안타깝게 숨을 거둔 성직자들의 시신이 묻혀 있는데요. 성당 지하의 묘지를 만드는 것은 초기 기독교 문화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석판 밑에는 과거 성직자들의 무덤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위를 제가 지금 걷고 있으니까 마음도 좀 경건해지고 숭고한 마음이 저절로 좀 들고 있습니다. 바닥을 덮고 있는 대리석 유비의 문양들은 성직자의 업적과 생애를 뜻하는데요. 양쪽으로 늘어뜨린 술의 개수가 많을수록 중요한 업적을 남긴 성직자라고 합니다.